웹툰, 웹소설, 드라마, 영화 어떤 것이 됐건 사람들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자신이 그 행동을 한다는 걸 잘 몰라요. 과연 그 행동은 뭘까요? 어떤 사람들은 제목을 본다거나 그림체, 표지를 본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야기 작법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장시킨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안전한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. 바로 그 존재, 극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인공을 찾는 것이죠. 주인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으로 안전하게 몰입하고 이입하고 빠져들게 만들어주는 통로 같은 것입니다.